영리적인 이제 대내장하고 달라요. 백내장은 여기 앞에 렌즈의 문제고요. 영리적은 여기 뒤에 시신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빛이 들어와서 여기 망막에 이제 포커스 되면 여기 이제 시신경에 가서 이제 인포메이션이 뇌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리적은 눈 안에 안압이 너무 높은 것이에요. 안압이 너무 높으면 이제 시신경이 조금씩 이제 더 이제 약해져요. So 이건 다 눈의 망막이고 이게 조그만 게 이제 시신경이에요. 한 그래서 그 시신경이 이제 눈에서 뒤쪽으로 가서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정상의 이제 눈에 이제 정상이 된다 이제 시신경이에요. 노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된 게 다 시신경이고 여기 가운데서 이제 혈관 이렇게 다 나오게 돼요. 녹내장이 생기면 여기 시신경이 이제 나빠져서 여기 가운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게 다 시신경이고 여기 정상하고 비교하면 여기 가운데 많이 이제 구멍이 생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녹내장은 이제 처음엔 뭐 아무 증상이 없지만요 계속 이렇게 이제 시신경이 없어져요. 그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시신경이 다 떨어지 닳아지면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게 되지만 그때 가서는 고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방을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제 너무 심하면 고칠 수는 못한 치료는 못하니까 하기가 힘드니까요. So 이제 녹내장이 있으면 이제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옆에가 안 보이게 돼요. 가운데는 괜찮게 보이지만 옆에가 안 보이게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작아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So 그거 조절하는 방법은 이제 안압약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수술해서 여기다 조그만 튜브를 집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안압이 너무 높으면 여기 안에 이제 그 물이 이제 눈에서 물이 빠져서 안압이 좀 내려오게 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치는 것은 힘들어요. 네, 근데 예방하는 건 쉽지만. So 그다음에 이제 망막은 아까 말씀드렸지 다 이제 뒤쪽에 카메라의 필름하고 비슷한 거죠. 불빛이 다 여쪽으로 이제 포커스 되는 이제 마취되는 거니까. So 여기 시신경은 여기에 있고 불빛이 다 들어와서 여기 망막에 포커스 되고 망막의 제일 중간에 그 가운데는 황관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이제 큰 문제는요, 당뇨병이죠. 당뇨병이 이제 한 거의 10% 미국에는 거의 10%의 이제 인구가 이제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당뇨병이 심해지면 이제 실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한 12만 내지 24만 2만 4천, I'm sorry, 12,000 내지 2만 4천 한 이제 분들이 이제 실명될 수 있어요, 당뇨 때문에요. 당뇨병은 이제 온 몸의 병이죠. 이제 혈관이 이제 계속 약해지는 병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이 이제 눈 안에 온 몸 안에 이제 당이 너무 높아서 그 혈관이 계속 약해져요. 그러니까 혈관이 약해지면 이제 터질 수도 있고 이제 혈관에서 이제 피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하고 이 터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집에 오래되면 파이프가 계속 조금 오래되면 파이프 이제 물이 셀 수도 있어요. 너무 세면 파이프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So 눈 안에 보면 특히 망막 안에 보면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So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이제 터질 수가 있어요. So 이쪽 눈 이거는 이제 당뇨가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다 오렌지색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 점들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 피가 터진 거고 여기 이제 특별한 사진 한 장 찍으면요 여기 혈관에 이제 피가 이제 여기 혈관이 터진 곳들이 하얀 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여기 하얗게 밝은 곳은 여기서 피가 많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 이제 집에서 이제 싱크대 파이프가 약해져서 파이프 조금 새서 이제 바닥에 젖어지는 것 같이 계속 피가 이렇게 새면 여기 막 피가 여기 보여요. 피가 여기 보이면 망막이 붓게 돼요. 망막이 부어지면 이제 시력이 떨어지게 돼요. So 파이프에서 피가 이제 물이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프가 완전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눈 안에 이렇게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망막이고요. 눈의 시신경, 혈관들. 근데 여기 피가 이제 많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황관이에요. 그러니까 황관이 이게 제일 가운데 보이는 것이지만 이렇게 피가 이렇게 터지면 그럼 앞에 딱 가리죠. 그러니까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이게 되죠. 피가 가리는 것은 여기 옆에 안 보이고 밑 가운데 이제 망막이 부으면 뽀여서 이렇게 보이고 옆에 이렇게 피가 이제 보이고 이거는 안경으로 고치지는 못해요. 이제 망막 자체에 뭐가 위에 있으니까요. 불빛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피를 없애든지 피를 이제 새는 걸 고쳐야지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So 이렇게 비슷하게 피가 어디서 이제 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뿌옇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옆에 이렇게 피가 이제 있는 곳은 시커멓게 안 보이게 되고요. 고혈압도 비슷하게 이제 혈관에 이제 문제. 혈관이 이렇게 막아지면 특히 고혈압은 이제 아까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요. 파이프 약해도 그 안에 물이 그렇게 세게 지나가지 않으면 그래도 물은 많이 새지는 않아요. 근데 파이프 안에 이제 그 물이 이제 굉장히 이제 프레셔 높으면 그 파이프 약하면 그 파이프 더 쉽게 터지죠. 그러니까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혈관이 벌써 당뇨 때문에 약해지고 혈압이 높으면 그 혈관 안에 그 파이프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막아져서 다 터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굵게 이제 됐어요. 그 여기 혈관이 막아져서 여기 피액체가 다 이렇게 여기 다 터져서 이제 이게 마비 생긴 거예요. So 치료는 방법은 이제 눈에다가 주사를 많이 넣게 돼요. 그 주사 넣는 것은 여기 눈속 안에 유리체 있는 곳에 주사 약을 직접 넣어요. 그 약은 눈 안에 있는 그 혈관에 이제 고치는 약이에요. 고치는 것보다는 치료를 하는 약이에요. So 그 주사는 눈에다가 여기 동공 옆에다가 딱 넣게 돼요. 아니면 눈에 레이저 치료하고요. 그쪽에 보면 하얀 점들 다 레이저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에 망막 이제 혈관이 이제 새는 것, 혈관이 터진 것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게 다 이렇게 레이저 하면 망막에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하면 이제 피가 끊이고 피가 이제 터진 게 이제 그아 이제 찢어지면 이제 피가 이제 들나게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제 계속 심해지면 이렇게 피가 계속 나고 이렇게 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디오가 제일 중요한데 잘안 나와요.